스타의 어떤 네. 제과점이 해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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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게요. 네. 보증금 3천에 200일. 네. 어, 좋은 입지인데 영업도 잘 돼요. 네. 네. 매출도 오르는데 네. 3년을 계약했는데 그 본사에서 오셔서 네. 어, 계약을 종료를 하고 싶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상가 수익률과 이제 매매가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니까 상가 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렌트프리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렌트프리. 이제 네, 계약서상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20만 원을 써놓고 네. 렌트프리 6개월 주면은 한 달에 160만 원 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모르시고 이제 이 상가가 월세 잘 나오네 네, 네. 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아, 예. 굉장히 대표님이 예리한 질문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인데, 아, 뭐, 특별하게 딱 구분하다기 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계약 잔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계약금을 주고, 네. 등기 이전 전까지 사실 그 임차인 계약서 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계약서를 안 보고는 이 렌트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뭐, 이제, 모르게 네. 뭐 임차인한테 네. 근데 또 사실 물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 요렇게 한번 뭐 임대료를 뭐 이 네. 금액이 적정인지 네. 아니면은 그 주변의 어떤 시세를 좀 이렇게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런 매매 금액 때문에 어떤 렌털풀이 1년씩 네. 예, 네. 심지어는 업종에 따라 굉장히 길게 주고 네. 그 수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또 사실 이제 뭐 2년씩 1년씩 네. 길게 줬다가 그런 네. 상가를 매수해서 내가 사고 나니까 이제 월세가 안 나오고 네. 예, 뭐 그러다가 또 나가시는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주의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예. 지금 이제 알짜 상가를 잘 잡으셔서 월 1,500만 원씩 아, 예. 받고 계시잖아요. 예. 좋은 상가를 찾으실 때 그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최소한의 기준. 네. 어떤 뭐 저만의 뭐 방법이 있겠죠. 네. 저만의 또 생각도 있고. 네. 예. 그래도 어 저는 제 기준에서 이제 네. 조금 부동산 공부를 네. 일 전혀 안 하신 분한테는 사실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또 성장 일기에 또 계신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시면은 네. 아마 제 기준은 바로 그 이 상가가 네.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닌 네, 이 상가를 활용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게 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랑 저랑 길 가다가 아, 이 상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 네. 너무 좋은 임차인들로 세팅이 되어 있다. 네. 누구나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네. 뭐 단층이거나 네, 뭐 아니면은 정말 뭐 쓰러져가 같은 주택이거나 네네. 네, 요런 걸 뭐 또 상가로 전환한다든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요런 예, 용어를 쓴다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네. 살릴 수 있는 상가들 예, 예. 네. 뭐 각각의 어떤 용도 지구에 따라 네. 활용할 수 있는 건폐율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그 쓸 수 있는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빌딩으로 가면은 그 용적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뭐 꽉 찼다는 거는 상업지에 이래서 800%라고 생각했을 때 800%를 다 안고 있는 건물이 있는 네. 반면에 이 건물은 300, 400% 400%를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그쵸, 가치가 그쵸.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가치라고 네. 남아있는 네. 네. 활용도라고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네. 그런 걸 개발해서 가치를 올리신다는 그렇죠. 이왕이면은 가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런 거를 또 판단을 하고 또 땅이 깔고 있는 거 외에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공실이 되겠다 아니면은 네. 공실이 가겠다 네. 네. 그런 공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공실에 대한 자신 있으면 강하게 투자합니다. 구분상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네. 너무 구분상가를 너무 이제 좀 쉽게 접근해서 네. 공실에 대한 그런 피해를 많이 보다니까 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요.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네. 어디 상가를 투자했는데 2년째 3년째 네. 지금 공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네. 요즘 그 상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내가 살기도 하고 월세도 받고 네, 이런 개념으로 예. 상가 주택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가주택이, 네. 예, 아까도 제가 뭐 그림에서 설명드렸지만, 상가주택이 네. 굉장히 매력 있는 투자의 상가 종목 중 하나죠. 네.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딱 생겨버렸어요. 심지어 네. 그 주택에 대한 그 규제가 너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상가 주택 중 주택 비중이 많고 상가 비중은 어차피 그거는 양도세 달 부분들이고요. 네네. 그 비중을 떠나서 이 건물에 주택이 일부만 있으면 대출에 대한 규제도 받고요. 아, 네. 네. 주택 수혜도 잡혀버려요. 아,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 워낙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 너무 좋은 상가 주택이지만은 명의가 없어서 못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네, 살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상가주택의 어떤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상가주택이 인기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가주택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은 또 괜찮은데 이게 주택에서 전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거라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를 뭐 변경하면 이런 쉽게 얘기해요. 근데 하지만 용도 변경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 건축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든지 어떤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비용도 엄청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주위변에서 그냥 막 용도 변경하면 되겠지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같이 어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축사 분들하고 상담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뭐 건축사무실에 전화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뭐 주변에 건축사님 내가 이렇게 생각 중인데 이걸 아니면 이런 걸 계약하고 싶은데 이 가능할지. 그럼 또 건축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쉽게 대답을 안 해줘요. 왜냐면 워낙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대가는 가능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 또한 뭐 우리 관할 지자체의 어떤 구청에 가더라도 뭐 도면을 들고 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쉽게 또 그분들도 말만은 또 그분들이 꼭 무료로도 이걸 쉽게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어느 정도 대가를 드린다 하고 오히려 그 상담 요거 아까워서 그것도 안 하고 괜히 오히려 그걸 매매했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어떤 이제 옆바탕 하시는 분들은 아, 코로나로 상가가 공실이 많으니까 이제 월세가 이제 끊기게 되고 그러면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상가를 좀 싸게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시장 어떤가요, 요즘은? 대표님은 정말 전문가 볼지 않은 질문들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요즘같이. 하지만 요번에 저희들이 그 뭐 유동성이 많다든지 저금리가 아마 지금의 시장을 조금 이 좀 다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폐업률이 지금 얼마나 높고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힘든 그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한 건물주 얘기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힘든데 과연 이 주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금매물이 마치 쏟아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은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저렴해버리니까 오히려 세를 못 받고 적게 하더라도 버틸 힘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가 적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우리 뭐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있어버리니까 뭐 심지어 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15억 이상이라서 지금 대출을 하나도 안 나와요. 하지만은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하나도 안 드리고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15억을 가지고 30억짜리 상가를 산다는 거죠. 월세가 잘 나오는 꼬마 빌딩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찾는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오히려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좀 좋은 입지가 떨어진다든지 오히려 뭐 예전에 좀 인기가 없던 그런 입지에 상가를 보유하고 하면 이럴 때 또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오집 사고는 싶은 사람은 이만큼 늘었는데 뭐 살려도 돼도 뭐 수요가 한정되고 쉽게 말해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도시 상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몇 년째 계속 공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상권이라는 게 뭐 개인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월세 좀 깎아준다고 아닌 상권에 사람들이 거의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반 임차인이 계속 안 들어오는 상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뭐 움직여야죠. 발빠르게. 네. 네. 그냥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게 네. 상가를 이렇게 분양을 받고 네. 가지고 계시면서 2년 3년째 그냥 속만 앓고 계세요. 네. 직접 움직여 보세요. 뭐 움직이라는 게 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이제 본인들이 네. 뭐 이렇게 체인 본점도 찾아가서 예상가 홍보 내보시고 입점을 해서 내보시고 네. 아 요즘 핫한 뭐 이런 체인점이 있다 뭐 예를 들게요. 아 뭐 땡땡 할매 맥주가 네. 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막 굉장히 이게 막 핫할 때 그 네. 점에 가서 내 상가랑 비슷한 평수 때 내 상가에 이게 들어오면 어떨까 이러면서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서 사장님한테 아 나도 이런 쪽에 한번 오픈을 하고 싶은데 과연 그럴까 하면서 내 상가 홍보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관심을 보이세요. 심지어는 그 분양받은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네. 정보 공유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어떤 업종들이 일단 입점을 할까 서로 네. 서로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있듯이 상가도 상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우리 같은 상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 조금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서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만 놔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동산 소장님들도 찾아가세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하시는 분 소장님께도 뭐 네. 상가를 전문은 모르시지만은 네. 내가 상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네. 이렇게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뭐 다른 지역에 있어도 내 상가의 공실을 예방을 아니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벗고 네. 뛰자는 거죠. 열심히. 예. 그럼 이게 내 상가가 비어 있으면은 뭐 프랜차이즈 뭐 본사 이런 데다가 상가 입점 의뢰서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입점을 검토해 가지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뭐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은가 내 상가 나를 연결시켜 준 건가요? 네. 그 이제 뭐 연결 이라기보다는 체인 본사에는 각각의 어떤 그 점포 개발을 하는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아 여기에 뭐 요 주변으로 뭐 네. 여러 가지 상권 분석들을 하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 상가에 입점이 됐을 때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네. 네. 그분들이 이제 그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아마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네. 내가 어느 체인점을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직접 발로 좋은 가게를 구하러 다녔어요. 네. 나는 내가 내 눈에 봤을 때는 좋은 자리인데 네. 이상하게 체인 본사에서는 다른 자리를 추천해 주더라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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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입지 상권 분석과 네. 체인에서 보는 눈과 또 좀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체인 쪽에서 얘기하는 걸 더 신뢰를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아마 체인에서 조금 이렇게 하려는 가맹점들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걸 반대로 어떤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업체는 아니지만은 뭐 일종의 어떤 이제 그런 부동산하고의 어떤 네. 관계를 뭐 만들어서 네. 뭐 전혀 입지가 안 좋은 자리를 뭐 어떤 그런 복비에 눈이 멀어서 네. 네. 안 좋은 자리를 뭐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업종에 맞는 월세의 어떤 한도가 있는데 너무나 네. 뭐 어떤 그 체인이 어떤 가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한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200 이상을 주면 안 되는데 월세를 400, 500 이런 데를 네.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체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체인하고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네. 이 체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본사에서 네. 요즘은 다 한지 건너 다 체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체인하고 어떤 그 관계 계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멀리 보죠. 진정한 체인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 점포 하나를 늘리기 위한 어떤 네. 그런 체인인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본사만 믿고 가도 안 되겠네요, 이게. 예, 네. 하지만은 이제 이하면 좀 믿음이 좀 작아요. 네. 그래서 본사하고 네. 대표님하고 네. 뭐 대화를 하는데 네. 일단 의심부터 이걸 보면은 네. 이분도 네. 제가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체인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 가맹점주님의 어떤 능력을 안 보세요. 이 가맹점주님은 마침 전국에 막 10개 이상을 매장할 정도의 굉장히 유능한 네.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런 걸 안 보시고 뭘 보시냐. 이 체인 대표님은 가맹점주님의 긍정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네. 하겠다,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분한테 이제 막 의심적인 얘기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네. 이런 반문을 해버리거나 네. 의심을 해버리면은 이 체인에서 안 주겠죠. 네,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맞죠? 근데 너무 또 이걸 의심을 하다 보면은 그 의심의 끝이었다 보면은 그분도 조금 애타게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상가 투자 처음 하신 분만 아니라, 그 이제, 상가를 좀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예, 중수 예. 이상이신 분들이 네, 네, 네. 좀 자주 빠진 함정도 있나요? 아, 예. 네. 많죠. 예.
이 상가뿐만 아니라 네. 모두 투자가 대표도 투자해 보셨죠? 네. 네, 이래 하다 보면은 네. 좋은 결과를 한 두 개 세 개 얻으면 자신감이 생겨. 그쵸, 진짜 나도 네. 자신감 뿜뿜이 돼버려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이제는 뭐 내가 대단한 사람 그렇지. 네. 그 어떤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어떤 자만으로 바뀌어서 네. 그러면서 체크 못할 상황들이 빠지게 돼요. 우리가 네.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 네. 이렇게 초보자일 때 네. 요목조목 체크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조금 해이진다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많이 빠져서 그래서 뭐 마트에서 뭐 체크가 안 돼서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중수 이상에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약간 에이. 그 자만심이 이제 결국은 화를 부르는 거군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신중이 예,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놓치는 게 뭐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상가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못 보고 놓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부가 아닌 감이죠. 나만의 어떤 그걸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고 네.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가 중개를 이제 거의 15년 이상 하셨잖아요. 아, 예. 15년 이상 네. 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런 건 좀 아닌데 싶은 뭐 네. 안 좋은 악용 사례라든지 네. 좀 뭐랄까요. 좀 상대방 속이는 이런 네. 행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네.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예.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말이 15년이지 네. 참 사연 이 모든 게 다 사연이에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때론 아 중개를 잠깐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참 중개하기를 잘했구나. 네. 아 왜냐 저 상가도사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간혹 저희들은 중개를 하면서 중립이 돼야 되죠. 네. 매도인 편도 아닌 매수인 편도 아닌 네. 네. 임대인 임차인 편도 아닌데 네. 간혹 임대차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네. 아, 참. 임차인이 너무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정말 이렇게 갑자기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네. 그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그 일단 그 남편분한테 어떤 소액의 그 위자료를 받아서 네. 정말 그 애기, 그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막상 사업이라는 걸 처음 이제 돈을 벌였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서 그 작은 어떤 네일 가게를 네. 오픈 준비하려고 없는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럴 때 뭐 저도 뭐 그렇게 배우고 뭐 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은 네.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임차인적으로 기울어지죠. 그쵸, 그래서 제 말 한마디로 임대인에게 네. 이 월세가 100만 원인데 네. 너무 임차인이 가엽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건물주님, 네. 임대인님, 네. 네. 진짜 월세, 네. 지금 뭐 자리 잡을 동안만 네. 한 20만 원만 빼주세요. 네. 아니면 한 10만 원만 빼주세요. 이랬을 때 네. 이분이 또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뭐 1년을 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 꽤 적은 네.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금액을 많이 깎아도 이번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아, 참 보람을 느끼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 갑자기 중개 얘기하는 네. 얘기가 네. 단서로 빠지는데 네. 또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이 또 네. 반대로 정말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뭐 몇백억 대 이런 재산 가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네.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또 금매도 제가 접근하게 되고 사연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네. 되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안 좋았던 사례를 예시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뭐 요거는 뭐 제 사례를 잠깐 비교를 뭐 하나를 들면은 네. 제가 3층짜리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건물 이제 바닥 면적이 한 40평 정도가 됩니다. 네. 3층짜리인데 네. 그 1층에 이제 유명한 체인 어떤 네. 제과점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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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게요. 네. 보증금 3천에 200에. 네. 좋은 입지인데 영업도 잘 돼요. 네. 네. 매출도 오르는데 네. 3년을 계약했는데 어느 순간 2년이 채 안 돼서 네. 그 본사에서 오셔서 네. 계약을 종료를 하고 싶대요. 아, 예. 그럼 뭐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그 뭐 양도 양수 팔고 나가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알겠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되면은 보통 이제 연장을 하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장사도 잘 되고 뭐가 뭐 불만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나간다길래 물어봤죠. 네, 네. 월세가 너무 비싸진 않은지 네. 아니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잘 있다가 네. 그냥 나간다 하길래 네. 저도 아 너는 뭐 붙잡진 않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도 이렇게 반환해드리고 네. 뭐 했는데 아닐까 다름없이 한 달 일이 지나고 한 달 반쯤에 제 이제 상가 네.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 네. 쪽에 저랑 비슷한 규모의 신축 상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재가점이 그 집 1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똑같은 분이에요. 아. 네. 근데 그 조건이 네. 더 좋은 거죠. 저보다도. 월세를 저보다도 50만 원 더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네. 네. 거기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이 건물 주인이 해주는 거였습니다. 아. 건물주가 네. 그리고 이 건물주는 그 건물을 매매하고 가버렸어요. 네. 이 가치의 건물 가치가 1층에 그 재가점으로 해서 올랐겠죠. 네,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충분히 시설비 1,2억이 안 아깝겠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중요한 건 내 상가의 1층에 있는 임차인을 빼갔어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네. 뭐 빼갔다라기보다는 있던 분들이 갔잖아요. 그쵸, 내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그쵸, 뺏긴 거죠. 그래서 바로 뭐 우리 흔한 얘기로 밑장빼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재가점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거 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병원 뭐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이제 신축 상가가 들어서면서 여기 어떻게 뭘로 채워야 되는데 예, 예. 이게 뭐가 들어올지 사실 이제 거기에 따라 상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대중적인 스타벅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 예, 예. 스타벅스를 딱 입점시키면은 네. 그냥 일반 뭐 커피 카페가 들어왔으면 5억 받을 거를 그렇죠. 뭐 스타벅스는 예. 8억을 받으니까 그렇죠. 야 1억 내가 시설비 줄게. 그리고 이제 투자자한테 이거를 받는 거죠 사실은.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네. 대표님이 비교를 이렇게 네. 이해 쉽게 잘 해주셨는데 뭐 그런 거죠. 매매를 받을 때 충분히 그 가격 이상으로 가치를 있게끔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뭐 고시설 임차인들 특히 네. 요즘처럼 또 코로나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은 이 월세를 절대 인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월세를 인하하는 얘기는 아니라 네.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은 한 번 더 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은 네. 어떤 게 부족한지 아니면 정말 영업이 안 돼서 나가는 거는 뭐 할 네. 수가 없지만은 네. 근데 뭐가 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네. 좀 더 도와서 재계약 어떤 갱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어떤 생각의 차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뭐 빨리 지금 뭐 임대차 보호법으로 해서 뭐 10년이 뭐 길어서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지금 새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고마운 일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아, 이 계약이 종료되고 이분이 뭐 네. 나간다고 했을 때 네. 혹시나 어떤 재계약이 어떤 타협점이 있다면은 네. 좀 지금분하고 좀 잘 풀어서 조금 더 계시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상가를 좀 갖고 계시다가 예. 아, 나 이제 상가를 좀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상가를 조금 내 상가를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좀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예. 내 예. 상가를 높은 가격으로 그렇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예. 일단 대부분 뭐 매도 타이밍을 조금 이제 안 좋을 때 네.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잡으시는데 네. 오히려 조금 좋을 때 뭐 뒤에 분이 뭐 조금 더 양보하는 네. 마음으로 네. 네. 우리 뭐 흔히 으깨라 그러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때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이고요. 또 뭐 심지어는 아,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을 때 네. 예, 그때 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랑 또 좋은 어떤 임차인들과 예. 네. 그러니까 괜찮을 때, 좀 더, 네. 예, 쉽게 하면 물 들어올 때, 네. 그때 매도를 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면은 네. 어떨까, 뭐, 이런 거고, 뭐, 공실이거나 조금 힘들 때는, 이왕이면은 좀 더 내 상가의 어떤 가치를 조금, 예, 네. 예 쉽게 해서 공실 해결을 해서, 네. 아니면은, 뭐,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네.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네. 조금 손해가 될 때, 그 다음 좋은 걸 위해서 네. 조금 과감하게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네. 했으면 싶습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